안녕하십니까. 레드페이퍼 서원설입니다. 화이트페이퍼 예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시즌 안에서 네. 페가수스를 한번 적어봤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더 업그레이드 시킨, 좀더 조용성이 뛰어난 페가수스 2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겠네요. 글쎄, 조금 올라간다고 볼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가능한 한좀 얇은 종이를 쓰셔야 될것 같고요. 두꺼운 좀 찢어질 소지가 좀 있으니까. 제가 설정에 한번 네, 해보시면 알겠죠? 적어보고, 네, 네.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큰 종이를 쓸게요. 금방 빨라질 것 같으니까. 일단, 말의 색깔이 안쪽으로 놓고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할게요. 저는 하얀 말할 거예요. 저는 하얀 말할 겁니다. 하얀 말이요? 네. 나도 하얀 말 하고 싶은데? 뒤집어서 접으시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접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네. 하얀 말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뒤집으세요. 아, 왜냐면. 이 색깔이 사각주머니의 바깥 색깔이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말 색깔은 이 색깔이 나올 거예요. 하얀 말이 이 색깔이 나올 거예요. 자, 사각주머니 이렇게 아시죠? 저는 이미 큰 종이니까 적게, 와, 커진다, 진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었습니다. 페가수스. 왜냐면 제가 큰 종이 쓰는 이유는 다른 부분은 뭐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귀 부분하고 얼굴 부분 접을 때 너무 작게 나와서 제가 지금 큰 종이로 쓰고 있어요.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사각주머니 한쪽 날개를 이렇게 접어서 손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손을 하나 만들게요. 공조선이라서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 위쪽에 여기 열려있고 닫혀있죠? 닫혀있는 쪽에 이것을 지금 접은 선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맞출게요. 되셨죠? 펼치고 한번더 접겠습니다. 포인트 접고, 얘는 앞으로도 한번 뒤로도 한번 접고요. 앞으로도 한번 접고 뒤로 한번 접는 얘기는 뭐할 거냐? 안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네. 거죠. 네. 커서 이상할지 몰라도 빨리 접어서 이큰 곳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밀어넣습니다. 싱크폴드, 오픈 싱크할까요?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자, 이거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펼칠 거예요. 이렇게 펼쳐봅시다. 여기다 놓고 뒤집어서 한번더 얘를 이렇게 세워봅시다. 그러면 마치 맞죠? 배배. 이렇게 펼쳐볼게요. 펼쳐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중심 잡아주고 이렇게 펼쳐 눌러봅시다. 눌러서 그러면 커다란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각형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사각형이 나왔죠. 그죠? 자,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종이로 보시고 하나의 큰 사각형으로 보시고 또한번 이걸 안쪽으로 놓고 사각주머니 접기 할 거예요. 사각주머니 접기. 예. 여기는 이런 모양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각주머니 접기 할 겁니다. 사각주머니 접는 방법은 다 각자 여러분의 방법의 취향에 따라서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안쪽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누르면 사각주머니가 나오죠. 집어서 또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옆에 있는 너질너질한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사각주머니를 접는 겁니다. 이렇게 접은 사각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는 사각주머니보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너질너질한 부분이 좀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의 커다란 사각주머니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에 네. 지금 있는 부분 겹치는 부분들 네. 이렇게 그럼요. 편안하게 누워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사각주머니 접은 다음에 뭐라고요? 세접기라고 하죠? 학접기. 네, 학접기 할 거예요. 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학접기 접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접죠? 두 장 접고 손 내고 네. 이거 여기도 자, 이렇게죠?
접고 손내고 자, 두 장을 그런 다음에 밑줄을 한 번 더 접어주시면 더 편하게 될 수 있죠. 접고 펼친 다음에 펼치고 요선대로 그대로 겉장 하나만 옆에 거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이게 표시선 한번 내줘도 좋죠. 네. 좋죠. 그럼요, 당연히 좋죠. 이렇게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학접기 기본형인데 약간 요 부분만 좀 더 붙은 거죠, 그죠? 얘가 위로 가는 건 앞뒤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접을게요. 우리 전에 한번 접었을 때 뭐 쓰냐면 아마 용접기 할 때 이거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면 되게 그 방법이 특이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방법 그대로 한 겁니다. 지금 약간의 비율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이 비율을 조정할수록 머지님은 다리 길이가 달라져요. 네. 되셨죠? 뒤집어서 또 마찬가지 똑같이 네. 학접기 합니다. 네. 학접기. 접기 방법에서 굉장히 특이한.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중에 학접기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이가 크다 보면은 쉬울 것 같지만 더 어렵습니다. 접기가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겠죠? 앞모양 뒷모양 똑같습니다. 학접기인데 단지 요거가 더 붙어 학접기가 된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조금 이제 요 부분만 넘어가면 쉽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아요. 요 부분만 어려운 부분 한 단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펼치면은 얘를 펼쳐볼게요. 펼치면 여기 선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선이냐면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일단 제가 일단 접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없는 선 만들지 마세요. 있는 선 그대로 쓸 겁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바깥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예. 있는 그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저번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거의 펼쳐지지, 펼치면은, 네. 펼치면서 보면 요선과 요선이 있을 거예요. 고선만 이쪽을 딱 올려버리면 돼요. 딱 올려버리면 작은 경우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커서 좀 더 쉽는데. 그렇죠. 예. 좀 잘 되네요. 선을 만들지 마세요. 있는 선 그대로 쓰는 겁니다. 절대 선 새로 만들지 마세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예. 뒤집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다시 한번. 작은 예. 걸로. 작은 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안쪽에 있는 부분을 톡 하고 톡 치면 돼요. 예. 밑에 걸 톡 치고 싶은데. 네. 그 선 그대로. 그대로 이 선. 새로운 선. 선이 아닙니다. 먼저 만들어진 선이에요. 자, 요 선 그대로. 짜잔. 네 군데 다 합니다. 그리고. 네 군데 다. 그리고 펼쳐서 밑에 걸 톡 하고 톡 올려버리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아, 어렵지 않아요. 하나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그러게요. 그게 딱딱 재밌습니다. 네. 이게 뭐 없는 선을 만드는 것 같으면 굉장히 짜증나 그럴 텐데 네. 그게 아니라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과감히 펼친다. 자, 이거는 얘 붙잡고 얘 붙잡고 펼쳐서 톡 올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원래대로 툭툭툭 해서 편안하게 넣어서 아주 쉽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옆에 분이죠. 이거 이렇게 볼게요. 네. 옆으로 들치고 얘 올릴게요. 이렇게 올립니다. 학접기 할 때랑 똑같아요. 네. 들치고 얘를 들치고 다시 올립니다. 다시 원래대로 가고. 네. 자, 이렇습니다. 예, 거의 다 됐어요. 이거 어려운 부분 다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다리가 네 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리가 될 부분이에요. 네. 보면은 뾰족한 쪽에 놓고 여기 보면은 여기 걸릴 수가 있어요. 끝에 네.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걸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최대한대로 여기 네, 최대한대로 요 부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첫 번째 우리가 싱크폴드 할 때 함물접기 할 때 비율 네, 차이 네, 때문에 네. 나타나는 건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하면 이게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뭐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됐어요. 네, 이렇게 펼친 다음에 얘를 들추고
그 선대로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 뾰족하게 만들, 이렇게. 다시 볼게요. 눈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안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 거예요. 뾰족한 다리. 얘도 마찬가지로. 그거 넣어주면 돼요. 네, 어려울 거 없어요, 얘. 어려울 거 없어요. 접고, 펼치고, 줄 추어서 넣어주고, 닫고, 네. 다시 닫고. 깔끔하게 해주면 돼요. 네 군데 다! 네.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바싹 붙여서. 줄 치고, 안을 넣고, 이렇게 닫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리라고 생각할 때, 네. 이게 더 길게 나오면 다리가 점점 더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거는 어디서 조정하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함몰 접기 비율을 조정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아, 함몰 접기. 네. 네. 그거의 크기를 조정하면 이거의 다리의 길이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 나중에 뭐 또 다른 걸 접을 때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접기가 가능해졌어요. 되셨죠? 좋은 팁이네요. 네. 뾰족한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울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예. 다리가 될 거예요. 근데 네. 몸통이 너무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요. 줄이는데 네.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약간 비스듬해지죠. 네. 또 너무 펼치되면 이상이니까 거의 얘가 거의 날아날 정도로만 해주세요. 날아나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날아난 건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간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머리만 있을 때 좀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요 정도쯤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날아나다고 생각하시고 접어보세요. 이 중심선과 좀 이 그렇죠. 얘인데 너무 뜨거워하지 말고 조금만 안쪽으로 아주 조금만 느낌상으로 날아가다가 한번 접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그때 또 조금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다 여덟 군데 똑같이 합니다. 그럼 이쪽까지 마찬가지 네. 뒤집고 얘랑 똑같이 봅시다. 네. 원래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합니다. 이거는 조금만 더 느낌적으로만 조금만 더 간다. 맞으시고. 그리고 똑같이 복사 자, 뒤집어서 똑같이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런 거고요. 복사니까요. 네. 한번 네, 그렇죠. 똑같이 기준 맞추고 네. 기준만 맞추고 그거 되면 한번 주시면 돼요. 얘도 똑같이 종이가 좀 약간 질감이 적용이 돼요. 아, 근데 이게 종이 못 보던 종인데. 크라프트인데요. 네.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 뭐 굳이 쓰라고 권하고 싶진 않네요, 그러니까. 종이가요? 너무 바삭바삭해서 예, 느낌이. 네. 그러니까 종이 접을 때 이 소리가 바삭바삭 되는. 별로, 전 별로. 나뒷 밟는 소리도 아니고. 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색깔은 느낌. 아, 색깔 느낌은 좋아요. 예. 파스텔톤 예. 느낌 있고 색깔도 좋고 좋은데 질감은 네. 어떤가? 이게 접는 질감은 너무 반질거리나? 너무 버적거린다고 할까요? 파스락된다고 할까요? 예. 자, 일단 자, 볼게요. 네. 얘는 일단 이렇게 한번 내릴게요. 내려요. 뒤로도 한번 내릴게요. 뒤로도 충분히 내릴게요. 맞지? 확. 근데 다리를 하게 되죠? 네. 네. 아니 어떻게 접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 이렇게. 아니죠. 지금 뭐 하신 거야? 아니죠. 왜 이렇게 접으면 이거는 복사 아, 반대로 접어야죠. 이쪽 복사지 어떻게 아니 한꺼번에 접어도 됐죠. 한꺼번에 다 접었어. 세상에 아니 성질이 급하다 보니 참 됐죠. 이렇게 꽁수를 써가지고 아니 뭐 어차피 나중에 아니 많이 안 되니까 그렇게 접으면 이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종이 접기라는 게 그래서 안쪽으로 넣잖아.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거다. 안쪽으로 넣잖아. 언젠가는 이 꽁수를 부리는 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한쪽 거를 한쪽 거를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내릴 겁니다. 안으로 접어서 내릴. 이거 커서 이제 일정 기준 좀만 접어줄게요. 요거에 반 정도 걸리게끔 여기 끝에 부분이 요 끝에 부분이 요거에 반 정도 걸릴 정도로 봐주세요. 너무 많이 내리지 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정도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기울기는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이 기울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폭을 줄일 거예요.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폭을 줄여요. 네, 폭을 줄일 겁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열 그램. 그럼 작아졌죠? 폭이 작아졌죠? 네.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긴 조정이 가능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닥에 이 정도쯤. 어디 정도요? 이 정도쯤 한다 여기. 거기서부터 네. 사선으로. 네, 사선으로. 그럼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게 페가스의 꼬리 부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쪽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됐죠? 예. 근데 꼬리가 너무 아. 딱딱하죠? 꼬리 모양은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세한 부분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접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표현하는 각각의 표현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네, 뭐 꼬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딱 그런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꼬리를 비스듬히 집어넣고 안으로 집어줘요? 안으로 그 다음에 네. 다시 깊숙이 안으로 꺾어서 이렇게 꺾어줄 거예요. 안으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러면 꼬리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내 맘대로 네, 됐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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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다음 단계 네. 자, 날개를 다시 올릴게요. 날개 올리고 보면은 여기가 삼각형 나 있죠? 네. 사실 이분 없앨 수 있어요. 왜냐면 싱크폴드에서 없앨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할 겁니다. 놓고 이 삼각형에 맞춰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로 삼각형을 가리는 겁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서 보면 삼각형 있죠? 네. 이 삼각형을 가릴 겁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가릴 거예요. 선에 맞춰서 네. 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접었죠? 네. 다음 이 날개가 너무 뾰족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조금만 뒤로 요 정도만 요만큼 접고 이건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예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접습니다. 사선으로 너무 뾰족하면 이상해서 이렇게 접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뭐 이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네. 자 이제 볼게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기울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그죠? 여기 뾰족하게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네. 어떤 사람은 이게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이 차이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접을 때, 얘를, 이렇게, 아, 그렇지. 나란하게 접었냐, 그렇지. 이렇게 접은 각도를 잡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제가 이 정도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한 것 뿐이에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 네. 결과적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목인데, 네, 자, 볼게요. 저는 이건 안쪽으로, 이 정도쯤 접어버릴 거예요. 저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게 너무 길어지면 기린 같이 돼버려요. 아. 너무 또 짧아지면 이상해져요. 이 정도는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정도쯤 할 거예요. 제가 이거 맞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여기 뾰족하게 나온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 얼굴의 절반 정도만 어디든지 적은 것 뿐이에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저는 이 정도를 제가 했다라고만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말의 목을 가슴을 좀 접어줄 거예요. 날씬하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각질이 나와있죠? 네. 이렇게 나와있죠? 이 부분을 네. 약간 살짝 살짝 접어서 요 귀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귀부분에 네. 맞추고 네. 이 목 끝에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네. 이 정도의 디테일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됐어요? 나올게요. 그 다음 단계 네.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이 선에 맞춰서 아, 네. 접어주고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될 건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볼게요. 왜냐면 그래서 평행인가요? 뭐 평행이 되는 건 왜냐면 평행이 안 되면 뭐 고개가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이 고개 이거 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볼게요. 보고 펼치고 얘를 누르고 잡아서 입은 약간 구겨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 양면으로 뒤집어 씌우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큰 종이를 쓴 건데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안쪽은 어쩔 수 없이 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쪽은 약간 구겨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볼게요. 어떻게 보면 얘를 양쪽으로 이렇게 붙잡고 얘를 펼치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섞어 씌울 거예요. 조그만 거를 접을 때 더 편해집니다. 큰 저희가 더 어려울 뿐이에요. 좀 그러네요. 이해가셨나요? 다시 한번 갈게요. 이 부분. 네. 살짝 안쪽 밑에 부분은 좀 약간 구겨진 듯. 이렇게 가서
귀를 뒤집어 씌우면 귀가 생기고 네. 말머리가 생기죠. 그죠? 아, 그렇네.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말머리 만드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말머리는 뾰족하죠? 요거는 약간 길게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말머리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말머리가 작으면 몸통이 대신 커져요. 말머리가 커지면 몸통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접을 때 감으로 느껴서 접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갈기 부분을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었다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었다 펴서 이렇게 흔적만 남겨줄게요. 이렇게 접어줄게요. 귀가 굉장히 커졌다 이런 재주네. 그것도 재주네. 귀 크게 만든 것도.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몸 다리가 이렇게 있죠. 이 부분까지 다리를 반으로 딱 접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까 머드볼 접었던 여우 접들 때처럼 그리고 가슴의 안쪽 부분까지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고 다리 안쪽은 이렇게 접을 겁니다. 그러면 다리가 몸이 약간 입체가 되면서 입체가 되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똑같이 나머지 다 똑같이 잡아주고요. 네. 뒷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뒷다리도 이렇게. 다리가 더 길어지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제가 만족시켜서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볼륨감 있게 네 볼륨감 있게 해주고요. 그럼 배가 길어지죠? 배도 길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다리도 날씬하게 보이고 괜찮네요. 이렇게 볼륨을 줍니다. 다리를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처음에서 하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다리는 그냥 짧은 조금 짧다 싶을 정도로만 갈게요. 오늘 다음번에 할 기회가 또 한번 있을 거예요. 그때는 네. 충분히 긴 다리 다리가 너무 길어서 걱정할 정도로 제가 다리를 길게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러다가 세워보세요. 잘 쓰나? 워낙 다리가 튼실해서 잠깐 잘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멋진 날개를 가진 페가수스 우리가 1번 페가수스 1보다 훨씬 더 그 완성도가 있어요. 그죠? 네. 예, 있는 아주 그 종이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예, 예. 특징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예, 네. 멀리서 보면 네, 예, 예. 가능한 작은 종이 15cm 종이로 접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20cm면 딱 좋고요. 예. 멋집니다. 네. 다리 이렇게 볼륨감 있게 맞추고 네. 괜찮습니다. 네. 이것으로 페가수스 넘버 2를 접었습니다. 멋지게 접어주세요. 네.